최근 영탁의 활동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상표권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영탁은 아직 CF 촬영, 프로그램 촬영 등 많은 업무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데요. 25일 영탁은 오랜만에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글을 게재해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우리의 독점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교외 버스에서 팬들이 영탁을 붙잡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영탁은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고 있는데 주변에 카메라가 많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영탁은 다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서울 관광버스 시스템 홍보 영상을 촬영 중이었습니다. 영탁은 빠른 인터뷰에서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고 일상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이 버스를 타고 모두가 서울을 구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미리 정해진 계획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당초 영탁과 이명웅이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이명웅은 일정을 조정할 수 없어 거절했습니다. 영탁은 촬영을 마쳤고 이번 프로젝트가 계속되면 이 광고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다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5일 오전 영탁 측은 예천 양조의 협박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양조장은 영탁의 어머니를 악용했고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혐의는 모두 거짓입니다. 양조장은 증거가 없었고 반면 영탁 측은 모든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결국은 사필귀정입니다. 우리는 영탁이 반드시 승소하겠다고 믿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